YG 엔터테인먼트 이하 YG 의신인 베이비 몬스터와 테디가 수상으로 있는 더 블랙 레이블에서 론칭할 걸그룹은 새로운 전성시대를 이끌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걸그룹은 그룹 원타임 출신 프로듀서 테디가 설립한 더 블랙 레이블에서 올해 새롭게 데뷔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더 블랙 레이블은 더 블랙 레이블에서 제작하는 걸그룹은 올해 상반기 데뷔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걸그룹의 구성원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최근에는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의 외손녀이자 신세계 백화점을 경영하는 정유경 신세계의 총괄 사장의 맏딸문 모 씨가 더 블랙 레이블에서 걸그룹으로 데뷔한다는 소식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한 데뷔 전부터 문 씨가 더 블랙 레이블 다른 연습생들과 함께한 모습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더 블랙 레이블의 새 걸그룹이 주목받는 이유는 테디가 프로듀서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꽃처럼 빛나는 외모와 당당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테디는 과거 YG 엔터테인먼트의 전속 프로듀서로 활약하며 블랙핑크, 빅뱅, ENE1, 전소미 등의 그룹을 프로듀싱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YG를 떠나 더 블랙 레이블을 설립하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명곡 제조기로 알려진 그가 자신의 소속사 색깔을 담아 선보일 음악과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한편 가요계를 이끌어갈 또 다른 괴물 신인이 있는데 그것은 YG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입니다. 지난 1일 선공개곡 스터긴더미들을 발표한 베이비 몬스터는 오는 4월 1일에 첫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멤버들은 한국인 3명, 태국인 2명, 일본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 문제로 휴식을 취하였으니 이번 컴백에는 복귀하여 7인조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베이비 몬스터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실력파 걸그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만큼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케미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공개 직후 24시간 내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1위에 올랐으며 조회수도 7일 기준 3천만 뷰를 돌파하는 등 높은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